바닷가 백사장이 해수욕하러 온 인파로 붐빕니다. 아이와 함께 모래놀이와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부터 시원한 파도를 가르며 서핑을 즐기는 이들까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봅니다.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여기 만리포 왔는데요. 사람도 너무 많고 또 시원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는 5m가 넘는 거대한 물미끄럼틀이 생겼습니다. 호각 소리에 맞춰 미끄럼틀을 내려오면 무더위도 함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. 무더위에 소나기까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도심 속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. 튜브로 만든 배 위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물총으로 친구를 맞춰봅니다. 더운 날 친구들 3명이서 놀러 왔는데 비가 와서 걱정이 됐었거든요. 근데 막상 오니까 비도 안 오고 재밌게 노는... 오랜 장마로 지친 마음을 물놀이로 달래보기도 합니다.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서 폭염 때문에 집에서만 방학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... 내일도 한낮에 34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와 함께 곳곳에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.